김혜수와 박해일 씨가 멋진 포즈를 취하고 있는데요. 이곳은 바로 영화 모던보이의 포스터 촬영이 진행되고 있는 스튜디오입니다. 이어서 영화 모던보이의 3명의 주연 배우들이 함께 촬영을 하는데요. 또 한 명의 모던보이인 시스케 역을 맡은 이한 씨 역시 박해일 씨 못지않게 야 2대 8 가르마를 하는 헤어스타일로 시선을 고정시키는데요.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촬영을 하고 있을 땐 올백을 하는 순간 되게 굉장히 아 시스케 정말 이런 머리를 하고 다녔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되게 좋았는데 이제 오랜만에 다시 시스케를 돌아오려고 하니까 되게 어색하더라고요. 근데 그게 개인적으로 어색하지 않으니까 보는 분들도 어색하지 않고 잘 어울리게 봐주시는 것 같아요.